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역이 요구하는 별개로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 행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대통령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균형 발전에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자치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자치 입법권이랄까 주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것 등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죠. 자치 단체들 역시 요구에는 미흡하다면서도 신설된 재정 조정 제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주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이런 것도 약간은 좀 완벽하게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또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현행 지방 자치의 역량에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은 주민 자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지방 분권의 최대 수혜자는 지역의 정치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이 시민이고 주민이고 자치이지 이걸 지역의 정치권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며 그 의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처음부터 지방분권이 됐으면 좋겠지만 재정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의 원 구성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쉽지 않겠지만 지난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국민 개헌의 상징성에 비추어 지역 여론 결집을 통한 국회 압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